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자,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인데 왜 헌신해야 하는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당국들이 계속 올 한 해에도 그 등록금 또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동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일 비싼 대학교가 연세대학교라고 하네요. 입학금이 51만 천 원이고 한 학기 평균 수업료가 524만 5천 몇백 원이에요. 의대의 경우는 실습비가 별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한 학기 수업료만 605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1년 하면 1214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대보다 더 비싼 대학이 있다고 그러네요. 같은 연세대학교인데 국제학부 소속인 언더우드 대학이라고 그래요. 한 학기 등록금이 689만 9천 원이에요.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읽지도 못하겠네. 여기서는 국내 최초로 모든 수업이 영어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높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명지대이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기독교 사립대학인데 신한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서 등록금이 세 번째로 비싼 대학인데요. 등록금은 학기당 433만 몇천 원이고요. 연 등록금은 866만 3천 몇백 원입니다. 특별히 그 예술대학, 체육대학 등록금이 960만 원이라고 그래요. 공과대학이 970만 원. 타 대학에 비해서 유독 비싼 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금액이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비싼 것인가? 사람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가성비겠죠. 과연 그만한 돈을 치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치를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백신을 맞을 때에 주사를 통해서 주입이 되기 때문에 아프겠죠. 어린아이들도 여러 번 주사를 맞죠. 그런데 앞으로 주사를 맞지 않았을 때에 오게 되어지는 그 위험, 그것과 비교해봤을 때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겠다. 그것이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에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어느 시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냐. 과연 인생을 인생의 목표로 한 바를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값이 비싼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값을 치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것은 가장 비싼 등록금, 입학금을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대단히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비싼 대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르고 그렇게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예수님의 관점은 다 따르라고요. 다 따르라. 그러나 그것은 계산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따라오라고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자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로 불러주셨고 또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잘 말씀하셨고 기록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는 똑같은 맥락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삶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은사들을 주셨는데 사람을 주셨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성경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십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셔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양육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여기 온전한 사람이 되어,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되는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의하면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잘 교육받고 구비되고 체계적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등록금 너무 비싼 것 같다. 매년마다 그것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잘 따져봤을 때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아직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온전한 사람으로 자란 그런 경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헌신하지 않은 대가가 훨씬 크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는데 드는 비용, 대가,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비용을 치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그러지 않고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하고 또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인생의 후반부가 뭐예요? 3분의 2를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될지 방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길을 쓰고 또 기술을 그렇게 배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사람과 비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 적용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길어야 70년, 80년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로서의 삶,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치러야 되는 대가는 무엇인가? 어린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치러야 되는 대가를 요한 에베소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못해요. 왜 그런 것이냐?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분별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헌신해야 하는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로서의 삶은 헌신적인 삶은 예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초청은 믿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에는 차선조차도 없습니다. 최선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것들, 그것들만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시고 그를 상대로 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구원으로의 초청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구원과 무엇을 대체시키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초청이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초청이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질 것에 대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원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제자로서의 초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적인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상은 형제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초청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과 일치되느냐 일치되지 않느냐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혼을 잃어버리는 삶이냐 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냐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제자로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죠.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적용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우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것이 다 일치가 돼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에게는 뜻이 있거든요. My will. 그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실행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뜻과 상충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모든 인생 모든 종교에서는요 절대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시연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때 말하는 자기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본성으로 이루어진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을 알라라 하고 그렇게 세상은 충동질하고 있고요. 인생의 목적은 자아 실현에 있다고, 자아를 존중하라고 그렇게 계속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목소리의 음성의 결과,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외침이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을 봤더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나.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본래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계획과 자신의 본성이 드러났을 때에 그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 그렇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육신적인 생각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영역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서는 불경건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 가운데 있어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순서예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들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특정한 영역만큼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는 영역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경험되는 거예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지금은 십자가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들에 의하면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친히 본을 보여주셨듯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처형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죠. 채찍에 맞으면서 계속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죠.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날카로운 철이라든지 동물 뼈라든지 유리 조각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아주 강한 본드로, 접착제로 그 채찍에 붙여가지고서요. 그것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몸에 감기죠. 그것을 다시 회수할 때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시편 22편에서 기록되기를 뼈들을 다 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뼈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신 어떤 사람이 지고 그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처형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때 교리적인 죽음과 또 실제적인 죽음으로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리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학이에요.
로마서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십자가에 처형돼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의 죽음은 단 한 번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교리적으로 죽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계속 죽이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근데 뭘 또 죽이느냐고. 갔다가 묻으면 되지.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교리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위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완벽하게 죽었고 또 그 죽음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같이 죽음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위치에 분명하게 섰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기 전까지 나의 상태가 있는 것인데 나의 상태는 매일매일마다 계속 다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죽음을 반복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럼 어떻게 죽이는 것인가? 다시 교리적인 죽음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로마서 6장을 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봤더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처형될 때 나도 처형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는 것이 하나 둘인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범죄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느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을 때 나의 모든 죄는 다 제거된 것이네. 그게 느껴지던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져오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확신을 하고 내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죄들에서 계속 충동질하죠. 그것을 보라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것을 먹으라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그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단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어. 죽기는 무슨 소리야?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너한테 해? 그래도 너는 죽었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매일마다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은요. 많은 경우에는요. 매일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하루에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죽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나 화를 낼 때에 정상적인 화가 있고 비정상적인 화가 있죠. 화를 낼 때에 화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화를 내야 돼요. 분노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에 화를 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예요. 지금 화를 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이 부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넘어갔어요. 그러는데 1분도 지나지 않으려고 또 욱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 죽어야 돼요. 매 분마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훈련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되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될 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별거 아닌 것에는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구덩이에는 바퀴가 빠지지 않아요. 바퀴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움을 주어야 비로소 거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반복이 되었었던 것이.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대가가 좀 크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질 의욕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수입이 되는 모든 수단들을 버린 것을 언급했던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버렸어요. 토지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욕망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들이 있죠. 필요들. 필요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지닐 때에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죠. 니드가 있고 want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일치되어지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일치된다고요. 원하는 것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나 특히 어린아이 상태에서는요. 많은 부분들을 원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의 필요한 것이 없어요. 투쟁의 기간이 좀 필요하죠. 성장의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나 믿는 것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군에 입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군에 입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군복 네 돈으로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네 옷을 입을 해 옷을 해 입으라 그렇게 말하는 군대 없죠. 식량 두 끼만 줄 테니까 한 끼는 네가 스스로 벌어가지고서 그렇게 한 끼를 때우라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인간 이 고용주도요. 열심히 일하면 그것은 월급을 주게 돼 있다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안 줄 사업자가 없다고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내가 믿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받은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니죠. 영원으로 연결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제자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제자로서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의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질문의 형태이지만 이것은 강조법이죠. 강조하게 답은 뻔하다고요. 분명하다고요. 무엇과 혼을 바꾸겠느냐? 없어요. 혼을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돼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서. 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에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록에는 그대로 남겨 있다고요. 하나님은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과 악을 기록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 책들이 있다고요. 그 심판의 결과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며 그 유죄 판결은 무서운 것은요.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죄인데 어떤 권위에 대항하였느냐 그러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앞에 대항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언제 해결되는 것이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죽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계시는 분이 죽으실 리가 있습니까? 영원히 계신다고, 영원히. 그러니까 그 형벌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얼마나 끔찍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할 때에요. 처음에는 거의 없었던 적개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적개심은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뭐 여러분의 체크리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적용 성장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커지는 것도 확인 사항이지만은요.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모든 방해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노해야 된다. 적개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만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특히 납치범이라든지 유괴범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무슨 어린이집에 믿고 맡겼더니 예상치 못한 폭행을 가했다든지 거기에 분노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분노하지 않는 엄마는 이상한 지금 엄마겠죠. 그럼 정상적인 그런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한다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노하고 그 자녀의 영적으로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달려드는 모든 마귀적인 그 계략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 둔감하고 있다. 그 부분은 바로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혼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누릴 상속권과 통치권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목표는 얻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몸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건강과 체력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호흡이 멎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면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던 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혼은 자지도 않아요. 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당장은 값이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내가 산다. 생각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또 가치관에 있어서나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은 중간중간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죄 없이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짓지 않는 시간을 내가 감당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측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 시간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버티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아, 자백하면 됩니다. 그 다음의 목표는요. 이게 두 시간 동안 갈 수 있어요.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똑같은 죄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였는가 또 제자로서의 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고자 계획했던 사람들 많이 얻었던 것 같은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마귀는요. 절대로 약속하지 않는 것은 완성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도 경배하면 온 세상 다 주겠다고 말했죠. 예수님께만 제안한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한테도 제안했고요. 히틀러, 알렉산더에도 다 제안을 했다고.
그러나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마지막 날까지 치달았지만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오는 것은 멸망뿐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열심히 지은 결과 사망이 왔던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혼을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아쉽지만 거기까지.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 훌륭한 일입니다. 본받아야 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런 희생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혼 자체를. 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있는 것처럼 벌레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 불타는 불길 가운데 감당이 안 되죠. 뒤틀어지죠.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퇴화되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정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벌레라고 해요. 그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벌레를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죠. 뱀을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용이죠. 자신의 아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뭐라고 그랬죠? 벌레라고 그랬대요. 벌레. 그러니까 지옥불을 경험했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잔을 옮겨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저주받은 운명에 처하지 말라. 단 한 사람도 그 저주받은 운명에 처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혼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런 저주받을 운명에는 처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분명하게 보장되지만은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상속권과 통치권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로서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 헌신하지 않고서는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세상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이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죠.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 것이라고요.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잃어버린 세상은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 협박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거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시인하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 계속 입을 틀어막을 것이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봉쇄시킬 것이라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식 자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그렇게 친한 친구에게서조차도요. 친구 앞에서도 절대로 그 얘기하지 말라고. 다른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입에서 그리스도인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또래 집단의 압력은 의외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인 것인데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하나님 편에 놓여 있고 반은 세상 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한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통치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세요? 자랑한다.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적인 생활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매번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해지면 됩니다. 친해지면 돼요. 그럼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지죠? 베풀어주신 은혜를 계속 셀 수 있으면 돼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이미 다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일일이 내가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요. 적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보장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자비를 아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을 방법이 없어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요. 뭐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그 체계적인 지식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안 되는 대상들이지만은요. 산헤드린 공회, 지금의 국가정부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거기가 쫓겨났다 그러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그때였다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되지. 전혀 무서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잘 살아갔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잘 결합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경청하고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크게 대가를 치르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흘러보면요, 그건 특권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아무리 등록금이 비싼다 하더라도 그 희생입니까? 그 서울대학교에서 아무리 등록금 많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지불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입학시켜주지 못해서 지금 한 달이잖아요. 그것을 무한 확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몇십 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학문과 기술, 전문가 그 부분에 의해서도 시간과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 그 부분들이 인생인데 영원에 관련돼서 영생에 관련돼서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와 상속권에 대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슨 그것이 희생이 되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큰 대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헌신하지 않은 대가를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결과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종로를 타고 그 결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상속받지 못한 그런 그 삶으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의 삶이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렇게 모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은요 가장 잘 사시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잊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